자,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해요. 월요일에 운전하는 소개팅 방송에 나가게 됐습니다. 하여간 제가 결정한 이유는 첫 번째,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굉장히 이제 남성분들이 많잖아요. 어떻게 해야 여성분들에 대한 이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강의. 자, 여러분들, 말씀드린 대로, 그래도 미팅이니까 쇼핑 좀 하러 왔습니다. 이곳은 라움이라는 곳이고요.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약간 뭐라 그럴까, 유학 다녀온 남성이 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약간 좀 연애를 하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옷이네요. 양말에 슬리퍼 찍어 지금 빨리. 진짜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? 린치야. 저기요, 사장님. 제가 많이 살게요. 제가 많이 살게요. 네, 맞습니다. 500만 원 이상이요. 500만 원 이상이요? 굉장히 작게 보시네. 받고 200 더. 받고 200 더. 이상 받고 3천만 원. 이상 받고 3천만 원. 아, 너무 가셨네. 제가 이제 소개팅 나가요. 여성을 만났는데 여성이 굉장히 우아하시고 세련되시고 제 스타일에 어떻게 입었으면 좋을까요? 첫 만남이니까. 천만 원이야? 첫 만남. 아, 자꾸 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. 요 바지는. 나와주세요. 벌써 애프터인가? 역시까지는 아니고 반반인 것 같아요. 반반이에요? 네. 부족한 2% 채워러 왔습니다. 야. 좀 따뜻해 보이는 느낌으로. 아, 나 이런 거 좋아해요. 약간 응. 따뜻한 남자. 네. Autumn. 그런 말이 있어요. Men like autumn이라는 얘기가 있어요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빼는 게 좋아요? 네, 빼는 게 좋아요. 일단 가자! 옷을 와, 이걸 입고 다녀요? 이거 입고 다녀요? 네. 유영이랑 핏이 많이 다른데요? 너무 똑같은데 뭔 소리야. 누가 마네킹인지 모를 정도인데. 나 진짜 이거 입고 다니는 사람 계시잖아요? 나 나중에 말 걸 거야, 진짜로. 와, 처음 왔다고. 아, 딱 했을 때, 아, 이 남자 세련되다. 세련된 느낌이야? 와, 이 친구 운동도 잘하고. 그러면 그 운동하는 목 라인을 보여주셔야 돼요. 운동하는 목 라인을 보여달라고요? 네, 운동하는 목. 저 지금 목 길다고 욕하시는 거 지금 놀라시는 거 아니죠? 목 절제 아니에요. 그거랑 그걸 살짝 앞에만 넣어가지고 여기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. 패션 좀 아시네요. 네, 잘 파리스? 파리스 갔다 오셨어요? 네? 파리스? 아니요. 안녕하세요. 자, 저희 이제 파시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저는 여성분과 만나는 것에 전혀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. 격식을 차려야지, 격식. 오늘 어디 가신다고요? 아, 저 오늘 소개팅 나갑니다. 뭐가 어울릴까요? 약간 저는 어떤 좀... 이미지이고 싶으세요? 아, 저는 여심을 사로잡는 약간 좀 나쁜 남자긴 해요. 부드럽고 좀 깔끔하게, 옷이 좀 깨끗하니까. 자, 여러분들, 이제 저는 이제 대충 준비 끝났고요. 이제 만나러 갑니다. 이제 파시노에서 격식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12시거든요. 물 좀 드릴까요? 제가 드릴게요. 여기 앉아 계세요. 제가 물, 오렌지 뭐 이거 있는데 뭐 드릴까요? 물.
다 셀프구나. 저 있지 않을까요?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? 아, 아세요? 네. 저도 좀 창작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저는 유튜브 하고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끝났습니다. 한번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좀 차려입고 했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한번 꼭 보세요. Of the puzzle, I'm finally at ease. So when times are